오늘부터 새로운 책이 시작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의 첫 부분인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 인생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모르시나요? 네. 실은 샤이닝 글로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샤이닝 글로리 많이 신청하십시오.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샤이닝 글로리에서 만나기는 처음 만났는데 근데 실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샤이닝 글로리에서 처음 보기는 했지만 네, 예,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샤이닝 글로리에서 처음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예. 예. 이 이야기를 안 해드려야 되나요? 갑자기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샤이닝 글로리에서 처음 만나긴 했는데, 그 뒤에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제 아내를 소개시켜 주신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어느 날, 저희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몇 시에, 네, 굉장히 유명한 H로 시작되는 호텔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호텔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실 리가 없거든요. 저는 아, 드디어 올 것이 맞구나. 드디어 잘리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자리를 나갔는데 나왔더니 어떤 자매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날 이렇게 난 다음에 저희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데이트 자금까지 주셨어요. 네.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10만 원을 다 쓸 때까지 만나라고. 네. 말하자면 그 목사님과 저 사이에서 또 그 자매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진 거죠. 이 10만 원을 다 쓸 때까지 만난다라고 하는. 예, 그 당시만 해도 10만 원 쓰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문자 보내기 뭐 이런 규칙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렇게 네, 아무튼, 예. 네, 네. 뭐, 대단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실은. 뭐,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네. 근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 확신이 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네,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그 목사님 사이에 또 맺어졌던 작은 언약이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네, 목사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하는 약속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맺어지는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스토리의 첫 시작점이 나옵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애굽의 총리죠. 그가 있어서 그 애굽 지역에 또 전 세계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요셉 때문에 요셉이 곡식을 잘 비축해 놓았었던 그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가족들, 즉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그 집안 전체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그곳밖에 곡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주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때 이주했던 사람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의 숫자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70명의 사람이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하고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됐었냐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그럼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고 장정 외에 또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즉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였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고 나자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증가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증가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뭐 애를 많이 낳는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의 중심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뭘 되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실은 주어질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자식이 없는 가정, 불임 가정인데 나이가 75세가 된 거예요.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지금 현실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역사는요, 400년이 지나자 200만 명의 민족으로, 400년 그 이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자식이 없는 현실, 나이는 들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약속과 현실, 현실과 약속 중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소식이에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약속이 있다. 아멘.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소식인지 몰라요. 특히 휴일날.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이 됐는데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약속이 없어서 오셨나요? 약속이 있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약속은 실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현실대로 되지 않고 약속대로 된다. 아멘.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속대로 된다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구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이 무슨 말의 약자일까요? 약속의, 물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든 괜찮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제가 딱 하나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절망스러운 사람, 내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이 찾아오는 사람, 오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과 같지 않은 일, 옛날 일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현실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가 증가하고 증가했는데,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너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그 파라오 왕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파라오, 즉 이집트의 왕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과거에 그 현명했던 총리, 지혜로웠던 그 총리를 알고 기억하는 동안에는 실은 이집트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잘해주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총리의 가족이고 자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이집트인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총리의 후손이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에 불과한 거예요. 외국인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그때 이들이 만약 우리의 편이 되지 않고 적의 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질 텐데, 이렇게 그 새로운 왕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해요. 어떤 방법으로 압제했습니까? 고된 노동을 시킨 걸. 여러분, 국고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고된 노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든 현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7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수가 번성해지고 많아지고 너무너무 많아져서 심지어는 이집트인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많아지는 일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었죠? 위협이 있었어요. 축복과 시련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100% 다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좋은 일도 있고 살펴보면 그 중에 어려운 일도 있어요. 시련과 축복은 늘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인생이 시련 속에 있다고, 고난 속에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잘 찾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억압받고 압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집트인들의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어요. 노예가 되어서 지금 고된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증거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것은 번성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현실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증거였습니다. 두 가지가 주어질 때 어느 쪽을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부분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아직도 우리 민족은 번성하고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니까 비록 노예는 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내 인생에 없는 것을 보게 해요. 마귀는 언제나 내 인생에 저주스러운 부분, 시련과 고난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느냐? 축복과 저주 가운데, 축복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 축복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예를 들잖아요. 컵을 보면서 물이 이렇게밖에 없네? 가 아니라 물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인생에 뭐 스트레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스트레스 주는 것은 머리카락이 스트레스죠.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20대, 30대, 40대 제 나이 제가 지금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40대거든요. 20대, 30대, 40대 중에서 제가 머리 때문에 언제 제일 고민했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대 때였어요. 20대. 실은 그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때가 제일 많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샜다고요. 머리 감고 나서 저는 항상 대야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샴푸질을 하고 한번 세고 그 다음에 헹구고 나서도 또 한번 샜어요. 그 다음에 합산. 그래서 오늘 몇 개, 내일 몇 개 뭐 이렇게 막. 근데 실은 그때는 그렇게 할 만한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괜찮았던 때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즘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울 보면서 아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이만큼 있군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실은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고민할 만한 외모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단계를 지나면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이 내 속을 썩여요. 무슨 뜻이죠? 내 자식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전혀 감이 없으신데. 여러분, 속을 썩일 자식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계속 깨달아요. 우리 아들도 점점 나이가 이제 11살이 되고 하니까 벌써 사춘기가 온 것인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마음이 어려워져요.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저 아들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저 아들이 너에게 아직 있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주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소망을 품어요. 그 소망을 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소망을 품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2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시련 속에서 욥이 한 가지의 소망을 말해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뭐가 있다고요? 내 코에 아직 호흡이 있도다. 아직 뭐가 있다고요? 아직 호흡이 있도다. 그는 다 사라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걸.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와중에 그가 있는 것 하나를 말했는데 그에게는 아직 호흡이 남아있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내게 뭐가 있다고요? 아직 호흡이 있구나. 그리고 욥의 인생은 회복됩니까? 욥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두 배로 회복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우신 분, 힘드신 분이 있다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나요? 숨쉬고 계신가요? 이렇게 숨쉬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을 쉬고 있던가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당신이 숨쉬고 있다면 아직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생명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아직 내겐 생명이 있고 아직 내겐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없는 부분이 아니라 있는 부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시련이 있는 이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이유, 조금 더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련이 있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시면은 실은 이러한 역사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매달려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켜주세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시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고통이란, 내 삶의 고통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그 음성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에 영원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련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련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시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 걸.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계획이에요.
혹시 인생에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악에 가득했던 나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악 속에서 혹시 시련이 있다면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예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자, 12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었고 억압하고 압제했지만, 아까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요?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고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어지는 조건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민족이에요. 주어지는 조건은 힘이 든데, 그러나 새로운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인생, 그리고 그러나의 인생. 그렇죠? 그러므로의 인생과 그러나의 인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묘사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7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와요. 그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7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했었냐면은 그 앞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나자 200만 명의 숫자로 그 숫자가 커지고 번성해졌습니다. 그러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압제하고 억압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힘든 현실이죠? 이렇게 힘든 현실을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압제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런 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을 했는데, 노예로 삼았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고 더 놀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금방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의 인생,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설명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어지는 조건대로, 주어지는 상황대로. 내 인생에 주어지는 조건이 힘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힘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우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므로 주어지는 조건대로, 주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주어지는 조건대로, 주어지는 배경대로, 주어지는 상황대로 그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조건이 힘들지라도, 주어지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로 접속사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입니다. 주어지는 조건대로 펼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지는 조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나는 주어지는 조건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조건은 어려울지라도 그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2절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13절까지 보시면 그들을 심하게 혹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두려워해서.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를 봤더니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악한 마귀 있다고 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면, 악한 마귀가 나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까닭은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기쁘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만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귀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도리어 악한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면 악한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별거 아닌 사람, 그냥 내버려둬도 별일 없을 사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정말 큰일 낼 사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점인가요?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던 시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을 구할 지도자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심해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내 인생이 곧 망할 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승리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죠? 결정적인 승리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어둠이 깊어가요. 점점 깊어가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이제 곧 해가 뜰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곧 새벽이 올 거라는 뜻이라고요. 터널이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와요.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이죠?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많이 왔다는 뜻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듯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곧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곧 구원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실 거거든요. 그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지가 않으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이집트 왕 파라오는 산파를 부릅니다. 십브라와보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하라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리면 살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압제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나올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후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십브라와보아가 어떻게 했는가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이 산파들이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산파들은 두 왕 사이에 있습니다. 파라오 왕과 온우주의 왕 두 사이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과 온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걸. 그리고 이 산파들은 주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왕 앞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온우주의 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파라오 왕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파라오 왕. 여러분, 그의 말을 지금 이 산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실은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죽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불러서 파라오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냐고, 왜 아이들을 죽이지 않냐고. 그때 이 산파들이 했던 핑계가 있는데요. 저는 이 핑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요. 네. 이 산파들이 했던 핑계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아니,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튼튼해서요, 저희가 가기 전에 애들을 다 낳아버려요. 가면 벌써 다 낳았어요. 우리가 못 죽여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파라오 왕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네.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면 파라오 왕 앞에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말을 이야기해줘요.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산파들은 분명 죽는 길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 길 가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고 크게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복을 받았으나 민족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면 안 죽는다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서 있을 때 약속을 붙잡으면 항상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은 약속을 붙잡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러나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더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이 죽었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붙잡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잡으면 살 것 같지만 실은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온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잡는 길이 어려워 보여도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위탁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만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목숨을 얻으면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살게 되는 길은 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현실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까? 내 조건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의지하고 나의 조건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잘 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을 때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모험을 해보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길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내게 가장 미래가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그 고난을 바꾸어서 영광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할 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은 이제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을 지금 이 시간에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여러분의 그 고백들을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의 작은 고백을 지금 아뢰십시오. 지금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작은 고백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오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오니 이 시대의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소망,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